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9번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This 앞에 뭔지 모르겠으나 this를 앞에 있는 현상을 받고 있고요. 그것이 serious implications인가요? 심각한 나타내는 바가 있대요. 앞에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as는 접속사로 썼겠네요. The rate of weight gain이니까요. 몸무게 증가의 속도가요. 아이의 몸무게 증가의 속도가 is reckoned니까요.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죠? To be a key determinant니까요. 중요 결정 요소로 여겨져요. Of whether teenagers, 10대들이나 어른들이 suffer from obesity니까요. 비만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지, 그 다음 심장질환, 그리고 제2형 당뇨로 나중에 삶에서 비만 받을지 안 받을지의 중요 요소래요. 그럼 여기서는요, weight gain이 원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 얘기는요, 몸무게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니까요, 몸무게 증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몸무게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각한 바를 나타냅니다. 그죠? 가볼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 기구가 has carried out, 실시했대요. A massive six-year-old study니까요. 6년간에 걸친 대규모 연구를 했대요. Of babies, 아기에 대한 연구고요. In several continents니까요. 여러 국가에서요. 나라에서요. 그리고 who, 여기서는 아기를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그 아기들은 are breastfed니까요.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였네요. 그리고 born to non-smoking mothers니까요. 담배를 피지 않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냥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쵸? With startling results니까요. 놀라운 결과를 드러냈대요. Growth charts, 성장 보고서는요. 사용되는 성장 보고서죠. 차트죠. Used to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요. Progress니까 진보, 여기선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장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장 보고서는 were largely based on, 대체적으로 뭐를 기반으로 하느냐, babies fed on formula milk니까요. 분유로 먹고 자라는 아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bottle fed babies죠. 젖병으로 먹었던 아이들이요. 근데 그게 어떻다? 아, wrong.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분유를 먹은 아이를 연구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breastfed 된 아이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살이 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babies, 아이들인데요. who are breastfed. 아직까지도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니까 건강한 아이들이네요. 모유 먹은 아이들은 are lighter, 더 가벼웠어요. 그럼 heavy, 제가 아까 얘기한 weight gain이랑 정반대의 특성이죠. 아직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By around 7%니까요. 7%가량이 더 가벼웠어요. Then formula fed babies니까요. 분유를 먹은 아이들보다 7%나 가벼웠대요. In fact, 사실상 some babies, 몇몇 아이들은 thought, 여겨지는 아이들이네요. PP입니다. 조심해주세요. Thought to be underweight니까 여기도 몸무게가 가볍게 나가는 거네요. 아직까지 많이 나간다는 소리 없습니다. 몸무게가 가볍게 나간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도요, were transferred, 이동됐대요. to formula milk니까요, 분유를 먹게 돼버린 거죠.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도진이, 그렇죠? 근데 in attempt to, 뭐에 대한 시도였죠? to put on weight, 몸무게 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몸무게를 늘리려는 이유에서요. 근데 뒤에 문장도 볼 거예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현상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 뒤에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보면 많은 아이들은요. were probably not underweight.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아니었대요. 즉 건강했었대요. 그럼 문제가 되는 징후는 아니죠. 그렇죠? In fact 사실상 the bony, 토실토실하고 bouncing, 건강해 보이는 formula babies니까요. 분유로 키운 아이들이 are, 이 부분 나왔죠. overweight, 뭐였다? 과체중이었다. and even 심지어는요, in some cases, 몇몇 경우는요, obese, 비만이었어요. 그렇죠? 비만, 문제죠? 그러니까 5번에 들어가야 돼요. 앞에 얘기한 요 overweight랑 obese는요, 심각한 징후인 거죠. 그렇죠? 몸무게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교해보면
성인병의 심각한 징후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면 There is now 이제 an urgent need, 긴급한 필요성, 요구성이 있는 거죠. For the international growth chart니까요. 세계 성장 지표가요. To be written이니까요. 다시 쓰여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이 생긴 거죠. 필요성이 생긴 거죠. 다시 연구해라. 그죠? 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